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현재 일산의 분위기는 딱히 좋지 않습니다. 천도지구 발표 후에도 가격 하락이 지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일산, 분당과 평촌에 이어 천도지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 일산의 집값은 아직까지는 급등세를 타지 못하고 있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일산동구 마두동의 강촌 1단지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2024년 5월 지난달에 5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전 거래 가격보다 약 3천만 원 가량 하락한 가격이죠. 일산의 아파트 시장은 천도지구 경쟁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정이 되면 빗발치는 문의 전화와 아파트를 걷어들이는 사람들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양상을 대부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평촌이 그랬고 분당이 그러고 있죠. 하지만 일산은 지난 2024년 1월 같은 경우에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4년 5월에는 5억 원대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거의 반년 만에 8천만 원이나 가격이 하락한 것이죠. 천도지구 경쟁에 참여한 다른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흑옥시 5단지의 경우 지간 거래보다 7천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흑옥시 10단지 역시 직전 거래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최근 일산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나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일산 장항동 호수마을 4단지 아파트입니다. 2021년 48평형이 11억 7천만 원까지 찍었던 1994년 7월 입주한 구축 아파트로 재건축 이야기가 꾸준한 곳입니다. 이 아파트의 같은 경우는 지하철 3호선 마두역까지 도보 5분 거리이며 472세대의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향지원이 위치해 있고 일산호수공원도 바로 옆에 위치하여 생활 인프라가 매우 좋은 위치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7억 후반에서 8억대의 거래 중이며 최근 6억 7천만 원의 직거래도 나왔죠. 최고가 대비해서 평균 3억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돌더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죠. 초역세권 수준의 지하철역과의 거리와 일산에서 상당히 활발한 곳에 속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식사동 위시티 블루밍 3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15년차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62평형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10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4년 4월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3억이 넘게 빠졌습니다. 최고가 이전에는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에 거래가 되었는데 가장 최근 거래 가격은 2020년 아파트 가격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주변에 지하철역은 없지만 동국대 일산병원도 가까이 있고 준신축급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어 나름 인프라는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식사동 자체가 교통이 좋지 않아 동네에서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빠져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조경이 정말 좋지만 입주민들조차 차 없으면 헬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니까요. 대형 종합병원도 옆에 딱 붙어 있으니 노후에 좋은 아파트다 라는 것이 최고의 장점? 여하튼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노후에 살아보심이 어떤지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파트도 역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식사동 위시티 일산자의 1단지 아파트입니다. 2020년 8월 입주를 시작한 15년차 된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간 아파트죠. 124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 아파트의 59평형 대형 평수는 2021년 한때 11억 7천만 원까지 오르고 전후로 10억대에 거래가 되었지만 2024년 현재는 7억대 중후반에 거래가 되다가 최근 2024년 5월에는 5억의 직거래가 일어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앞서 이야기한 아파트처럼 식사동이 조용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살기 좋은 자연친화적 동네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도 가까워서 노년에는 살기 좋은 동네이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자차가 없다면 살기는 조금 힘든 동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극복된다면 이 아파트는 투자해도 괜찮을 아파트로 아마 곧 등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다음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일산 최고의 인기 아파트 중 하나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일산 백석동 일산요진 YCT 아파트입니다. 2016년 6월 입주를 한 이 아파트는 2404세대의 대형 단지입니다. 고층 아파트로 상당히 인기가 높죠. 백석역 바로 옆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학교들이 멀어 아이 등하교는 좀 힘들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다유로도 금방 빠질 수 있으며 바로 옆에는 큰 백석공원과
도촌천이라고 부르는 하천도 흐르고 있죠. 코스트코부터 시작해서 주변 인프라도 엄청 좋아서 일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로 꼽힙니다. 교통, 인프라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 아파트 54평형 같은 경우 2021년 19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어 20억을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이 가격을 넘기지 못하고 이후 가격이 계속 빠지더니 2024년 5월에는 1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대비해서 약 5억 가까이 빠진 가격에 올해 거래 중입니다. 워낙 고층 아파트라 고층은 비싸고 저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거래된 50층짜리는 17억 9천만 원에 거래되어 고층의 프리미엄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었죠. 다음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위치한 일산마두동 강촌마을 3단지 아파트입니다. 590세대의 중형단지 아파트로 1992년 10월에 지어진 무려 33년 차가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59평형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억 8,5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최근 8억대에 거래 중입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했죠. 특히 2024년 3월 5억 5천만 원에 직거래가 되며 부모, 자식 간의 거래로 의심 중에 있습니다. 마두역에서 도보로 5분에서 7분 정도로 가까워 역세권 아파트로 불리며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워서 학세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강촌공원, 마두공원이 옆에 있어 참외지를 높일 수 있으며 역세권 아파트답게 인프라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선도단지 지정을 위해서 최근 열심히 노력 중에 있으며 일산 1호 선도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근 주민설명회도 계속 개최하려고 노력 중이죠. 다만 재건축이 된다면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누가 얼마씩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마 1호 선도단지가 되더라도 많은 뇌물이 재건축 전에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재건축 메리트에 의한 강세보다는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일산의 사업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이죠. 또한 분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재건축의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매수세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식사동 위시티 일산자의 2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75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2010년 9월에 입주를 시작한 15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75평형은 2021년, 2022년 14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당시 경매로 나올 때에도 12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죠. 2023년 11월에는 부모 자식 간 직거래로 13억에 거래가 되기도 해서 높은 가격이 유지되나 싶었지만 2024년 현재는 10억 초반의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가 되면서 가격은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이 아파트 입주 당시 가격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입니다. 2010년, 2011년 입주 당시에는 11억 전후의 가격의 아파트가 거래되었지만 이후 2014년을 기점으로 아파트 가격이 8억대로 낮아지더니 2021년 13억, 14억까지 솟구쳤죠. 다시 10억까지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대비 4억 정도 하락한 가격이며 입주 당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다만 최저가 수준이었던 8억대보다는 현재 1억 이상 높은 가격이라 혹시나 더 떨어질까?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살펴보는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라 시설이 좋지만 역시 교통이 가장 큰 문제죠. 2020년, 2021년 구매한 영끌족들이 지금 가장 슬퍼하는 일산입니다. 재개발할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들도 많은데 막상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 엄청난 금액의 분담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물로 아파트를 내놓는 바람에 다른 재건축 지역인 일기 신도시들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현상이 계속될지 선도지구 경쟁에도 반년 만에 8천만 원씩 뚝 떨어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눈물의 일산동구, 일기 신도시 중 홀로 집값 하락의 슬픈 일산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